같이 우승한 거야 진짜. 야 너네 있어도 다 같이 우승한 거야. 진짜 고생했어. 열 개다. 쉬우면 쉬우고 어려우면 어려웠는데 와 이렇게 저희가 우승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팀원과 이런 코칭 스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인 것 같고 너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쿠버컵도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뤄내서 우승을 했고 정규리그는 뭐 마지막에 살짝 거짓말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끼리 해내서 이겨냈고 또 챔프전도 이렇게 힘든 일정 속에 세계를 다 한 번에 우승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실력뿐만 아니라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진짜 이 팀에 와서 지금 네 번째 우승인데 이 네 개의 별에 제가 다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완전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정말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가 잘해서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자란 부분 다음 시즌에 더 잘해서 돌아올 테니까 계속 대한항공의 이 고공 비행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잠가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저희의 목표에 도달했고 저희는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기분이 만료할 수 없어서 너무 좋아요. 또 트래블 아니에요. 즐기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할 그 원동력이 생깁니다. 다음에 다섯 개 정도. 첫 시즌에 중단되고 이제 세 개요. 근데 광호 형 레전드죠? 10개예요. 네 맞아요 10번째. 그 기록상 없나요 저런 거?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물어봐요. 제가 바로 걷다발 싸워올게요. 10번째 반지입니다. 일단 최초라는 게 너무 기쁘고요. 좋은 선수들 덕분에 10개를 드디어 채웠네요. 반지는 끼면 계속 교체요. 뭐 낄 수 있을 때 더 많이 한번 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 저 트래블이 아닙니다. 기록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요. 기록은 또 저희가 만든 거였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또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 고맙고 저희 동생들도 너무 잘해줬고 형도 더 잘 이끌어줬고 많이 행복합니다. 이제 통화구성 또 한번 저희도 트래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트래블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선 커버컵을 또 동생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또 이런 트래블을 할 수 있었고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진짜 뒤에서 힘들게 같이 도와주고 동생들을 하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고맙죠 그냥. 원정까지 응원하기 힘든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이번에 응원에 대한 힘을 느꼈고요. 정말 저희가 홈인지 어웨이인지도 모를 만큼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더 힘입어서 이렇게 트래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좀 더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고생하고 잘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잠깐만 엄마 아빠 우진아 너무 쎄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진아 저보고 너무 세게 치지 말래요. 살살 쳐야지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힘이 정말 많이 되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일단 우승에 대한 건 축하하고 저도 못된 게 아쉽지만 밖에 있는 선수들도 다 같이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통화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팀메이트 정말 행복합니다.
대한항공이 트래블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팀에 기여한 게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설명 다 한 거 아니죠? 다음 번은 다섯 개. 네, 제가 꼭 챔피언 떠가지고 그 5개 하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시즌 끝나고 군대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형들 고생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박지가 울더라고요. 살짝 울컥해서 다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팬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거 제 거 아니에요, 팬들 거. 내후년에 봅시다. 저 믿고 있었어요. 할 줄 알았고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했습니다. 항공이 항공했다. 이 시즌 때 다시 열심히 운동해서 네, 더 좋은 모습으로 호텔에 들어가게 된다면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우승은 언제나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승이잖아요. 어땠어요? 첫 번째 우승이랑 뭔가 다르던가요? 일단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할 때 제가 그래도 좀 더 첫 번째보단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한용의 지분 얼마 정도 되게 해볼까요? 한 40%? 우리 한진에서 한진에서 인천이랑 천안까지 와주셔서 정말 많은 팬들이 와주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더 재밌는 경기 했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보고 배운 점이 너무 많고요. 진짜 너무 다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삼촌이 여기 초콜릿인데 거짓말했어? 진짜 거짓말했어? 네. 없는데? 네. 그쵸, 맞아. 얘 초콜릿 없지? 거짓말 나쁜 거라고 알려줘. 이거 한영이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수왕이 삼촌도. 그래, 그랬어? 다 거짓말쟁이네? 그지? 세명 다. 그러니까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랑 트래블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즌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너무 좋네요. 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팀에 기여가 되는 선수가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3차전까지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응원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우승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제일 좋아요. 어메이징. 투데이 서브? 변호야 위한 게 짱. 지적인 서브 좋았잖아요. 아, 링컨 소원. 와. Yes. G-Sock at perfect time. G-Sock time finish. Nice. I know, really. Today, my son time. And we are from the perfect time, yes. Oh, yeah. 슛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1, 2세트 때 뭐 현대 홈 응원이 영향이 없었다는 거짓말이고 그거를 이겨내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었고 응원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겨냈고 그걸 내게 잘 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와. 링컨이 다 좋은데 서브가 좀 평소보다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서브를 어떻게든 해야겠다. 근데 뭐 마음 먹는다고 서브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없고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진짜 집중 그리고 운도 따라줘서 제 서브 타임 때 점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스 할 때마다 뒤에서 팬분들이 응원해 주실 때마다 진짜 소름 돋고 저희가 여기 올 수 있는 이유는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It was a tough game. Of course, you know we are very experienced in these tough situations. So I trusted my teammates and we never give up. And as you see, we won. 아니 통합 우승에 소감이 어딨어요? 기분이 어딨어? 어떻게 표현해 말로? 아시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네 번째 프로그램 갔잖아요. 근데 또 달면은 또 다섯 개가 목표가 되고 욕심이 끝이 없어. 항상 목표는 하나씩 더. 지금 삼성 옛날 기록이랑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하이에요.
하나 더 해야 돼. 했던 게 이렇게 보상 받은 게 너무 좋고 작성 형이랑 은열 형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저도 힘들었는데 형들이 해내줘가지고 오히려 좀 더 울컥한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트랩을 하고 가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형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힘들 때 다 안 될 때 다 같이 한 팀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트랩을 할 수 있었고 아 그리고 고생했던 게 다 스쳐 지나가가지고. 아, 아파, 아파. 마음이 막 많이 안 좋았어요. 계속 경기하는 내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발 챔프전 때 기회가 된다면 시합을 뛸 수 있다면 진짜 한번 진짜 겁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 많이 하고 임했었는데 다행히 또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울었잖아요. 오은열 선수도 이번 시리즈 내내 참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 코치님을 딱 앉는 순간 말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일 힘든 걸 제일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제 코치님 앉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 다 온대요. 리베로들 다 이겨서 진짜 이겨서 저희 팀은 항상 진짜 경기하는 내내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잡는다. 무조건 이긴다. 점수 아무리 차이 나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1세트, 2세트 내내 좋았는데 또 그렇게 역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본했어. 여기 다 먹었잖아. 잘했어. 그거 진짜 수고했어. 힘든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3년 연속 통합 우승하고 트래블까지 달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쉽게 끝나는 시즌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너무 고생했고 다들 진짜 한 명 한 명이 힘을 보태서 이렇게 뜻깊은 기록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통합 4연패 했는데 이제 최초로 이제 통합 4연패가 일단 목표 이제 그걸 또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